안녕하세요, 대부리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판 요괴치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스코어택을 통해서 칠복신 중에 변제천이라는 요괴랑 싸웠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주에 이 요괴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제천이라는 요괴가 어떤 요괴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변제천이라는 요괴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칠복신 7명의 복을 전해주는 그런 신들 중에 변제천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스쿼어택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공지상을 닫으면은 이제 보상으로 오게 되겠죠. 자, 지난주 스쿼어택 결과가 51등이네요. 51등을 해서 보상으로 변제천이라고 하는 칠복신 요괴를 3마리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이나즈마의 요괴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하면 뭐 번개의 요괴 기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는 아이템인가 하면은 이제 만약에 맨 위에 변제천을 얻지 못했을 때 두 번째 있는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변제천하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스트 무사냥이나 뭐 에디슨 이런 요괴들 있었잖아요. 그런 요괴들처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낮은 확률로 또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변제천을 얻었으니까 딱히 두 번째 아이템은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스코어는 5억 5천 점 나왔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던 점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변제천을 제가 따로 얻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심심하기도 하니까 두 번째에 있는 번개 요괴 기운을 사용해서 변제천을 한번 직접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함에 보면은 사실 스코어텍 전체 랭킹 보수 해갖고선 이렇게 와 있어요. 변제천이 와 있는데요. 이거 3마리는 받지 않고 제가 아예 변제천을 처음부터 얻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이템을 보면은 좀 전에 얻었던 이나즈마의 요괴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써져 있네요. 변제천하고 싸울 수 있는, 배틀할 수 있는 요괴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써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제천을 사실 필살기 레벨 7까지 그냥 필살기 비전서를 써서 올려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쓸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써보려고 일부러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맵으로 가는지 보죠. 자, 칠복신의 공간, 칠복신이 있는 장소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변제천이라는 요괴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근데 배경음악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USA 맵이었나?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말을 걸어보죠. 오야, 나와 연주회를 하고 싶은 건가? 후후, 너와는 어떤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이쪽의 준비는 만전?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오케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친구로 만들려면 우리가 인기 마누스 같은 애들을 또 써야 되는데요. 한번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보죠. 얘는 카레를 좋아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파티를 다시 짜고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에서도 이제 별 모으기 미션을 할 수 있는데요. 스코어 15만 5천 점 이상, 적 요괴로부터 공격을 15번 이하를 받는다. 아, 이런 것도 있네요, 미션이. 적 요괴로부터 공격을 15번 이하로 받는다. 별의별 미션이 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없앤 요괴뿐이를 77개 이하로 한다. 근데 저는 뭐 별 모으기 미션은 딱히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친구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기 마누스 같은 애들을 파티에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싸워보도록 하죠. 아마도 이런 특별 스테이지에 있던 요괴들은 별로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격하는 요괴는 따로 넣지는 않았고 그냥 전부 다 우리 친구를 만들어주는 요괴, 그 다음에 거대뿐이를 만드는 요괴, 이렇게 해서 5마리를 다 채웠습니다. 보니까 공격력이 165밖에 안 되죠? 체력이 8341이니까 체력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살기를 3번씩 다 쓸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허파이사랑 뭐 이런 애들을 최대한 빨리 크게 만들고, 우리가 딱히 뭐 죽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이제 이어하기 같은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자, 제가 체력이 적네요 역시. 자, 허파이사가 아직도 안 찼네. 이거를 연결할 데가 없네. 자, 이것도 한번 써줬고.
그 다음에 거대 뿐이를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협팔사 뿐이가 하나도 없네요. 자 커지게 해주고 커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쓰죠. 자 그 다음에 어 벌써 죽겠다. 그러니까 약하다니까요 제가. 아, 자 두 번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 자 그 다음에 인기 마노스는 아마 세 번이겠죠. 이게 세 번? 세 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 피벗 타임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나? 피벗 타임까지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 세 번은 쓰기 어려울 것 같네요. 죽겠네요, 죽겠어. 자, 아무래도 뭐 두 번, 두 번, 세 번씩 썼으니까 이걸로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잡아보죠. 자, 과연? 친구는 되지 않았고, 작은 필살기 비전설을 얻었네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적 요괴로부터 공격 15번 이하도 이걸로 클리어 했고, 없앤 뿐이 수도 77개, 77개가 안 되네요. 점수만 안 냈는데 점수는 조금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은 모처럼이고 하니까 아직도 그게 4개나 더 남았는데 또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어떤가? 해피가 되었는가? 그렇다고 해도 너 좋은 연주를 하지 않는가? 너랑 함께라면은 또 연주회를 해도 좋아. 자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 4개 남았는데요.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뭐 아이템을 다 쓸 거는 아니고요. 또 기념으로 몇 개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념으로 한두 개 정도 남기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친구가 잘 안 되려나? 아 그러고 보니 얘는 SS랭크네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진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SS랭크. 그래도 뭐 도전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협팔사.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약하니까 굳이 우리가 빨리빨리 할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필살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이게 인기마노스가 헷갈려서 많이 연결하기가 어렵네요. 자, 인기마노스 한번. 그 다음에 저거는 아직 터뜨리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를 오케이 두 번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또 써주고 아무튼 계속 쓰죠. 이미 몇 번인지 잊어먹었어요. 자 이것도 써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쓰는 게 좋지? 자, 버대뿐이 만들어주고 자, 그래, 허팔사 써주고 그 다음에 얼짱견 쓸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오케이, 이걸로 터뜨리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오케이, 터뜨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터뜨리죠. 오케이. 자 이제 뭐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씩 다 쓴 것 같은데 그럼 잡도록 하죠. 자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세 번은 다 안 썼네요. 얼짱견 두 번 썼네. 아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또 뭐야. 빨간색 동전? 분홍색 동전? 분홍색 동전이 나왔네요. 친구가 아무래도 잘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직도 3개가 남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또 싸워볼까요? 한 번 더 싸워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파티를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파티를 그대로 하죠. 다른 파티로 한다고 해도 딱히 할 만한 파티가 별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이 파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피버 두 번째까지 노려볼까요? 가능하면은 피버 두 번까지 노려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려면 최대한 연결을 하죠. 자, 이렇게 연결.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연결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자. 오케이. 보너스 구슬이 많이 나와야지 조금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얼짱견을 먼저 쓰고 싶은데, 얼짱견 한번 쓰죠. 자, 그 다음에 딱히 연결할 게 없네. 자, 얘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써야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협파이사를 쓰고 싶은데요. 아, 협파이사 뿐이가 안 보여. 자, 협파이사. 오케이. 자, 이거를 연결해서 협파이사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얼짱견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또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얼짱견을 한 번 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쓸 수 있을까? 13. 오케이. 이거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아, 아무래도 세 번씩 다 공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오케이, 이거 쓸 수 있겠다. 자, 써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안 썼지? 얼짱견은 세 번 다 썼네요. 인키 마노스도 세 번 다 썼고, 그러면은 얘만 세 번 안 썼네. 아, 근데 이거 공격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살았다. 자,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 번씩 한 것 같은데, 제가 음식을 줬나요? 음식? 아, 음식 안 줄 뻔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죠. 과연 세 번씩 다 썼는데, 아, 이번에도 안 나오네요. 아쉽게도 나오지를 않네요. 자,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친구로 그 보상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요괴의 기운이라는 아이템은 두 개만 남았는데요. 두 개 정도는 제가 기념으로 아끼도록 하고 변제천을 이제 보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편함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스코어텍 전체 랭킹 보상 해서 3마리 있기는 한데 1마리를 먼저 받아서 레벨을 필살기 레벨 1인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S랭크 변제천. 오야오야, 대단하구만. 아, 얘는 프리티족이네요. 프리티족. 그러면 어떤 요괴인지 또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프리티족의 SS랭크 요괴 변제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지금 보니까 요괴치 U2의 효과를 받고 있는데요. U2 같은 경우는 여자 요괴들의 체력을 10%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제천이라는 요괴는 칠복신 중에서 유일한 여자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요괴라고 되나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누르면은 목소리가 벤자이 그러는데, 벤자이 땡, 변제천이니까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벤자이. 지금 보니까 기타를 치고 있네요. 기타 엄청나게 잘 치네. 자, 이것 좀 봐요. 기타 치는 거 진짜 빨라. 은근히 좀 멋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레벨하고 레벨이 1인 상태에서는 체력이 343에 공격력이 461인데요 제가 이제 매번 얘기했듯이 공격력이 더 센 요괴들은 대부분 공격하는 필살기를 갖고 있어서 공격하는 아마 그런 요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이 1인데 공격력이 461이나 된다는 건 레벨을 50까지 올리면은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필살기는 변천 썬더비트라고 되어 있네요. 변천이라는 거는 이제 변제천을 변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변천 썬더비트라는 거네요. 번개처럼 빠른 그런 기타 실력인가 보죠.
자, 내용을 보면 신의 악기인 기타로 적을 공격하고 우리 편을 회복한다. 아, 그러니까 얘는 적을 한 마리 공격해주면서 회복하는 효과도 있나 봐요. 얘는 뭐 써봐야 알 것 같네요. 회복량이 1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복량이 더 많지 않나?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자, 요게 소개도 보죠. 얘는 스킬이 프리즌 브레이커라고 하는 빅보스랑 스코어 태그를 할 때 스코어 보너스가 15% 붙는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소개. 예능, 지혜, 제복을 주는 칠복신 요괴의 홍일점. 새로운 예능에 복이 생기도록 자신의 현세의 일렉기타와 하드록에 매진 중이다. 그렇구나. 얘는 일렉기타가 맞네요. 그리고 하드록. 하드록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을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을 전부 다 올렸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격력이 상당히 높네요. 공격력이 무려 810, 체력도 603으로 체력도 꽤나 높은 요괴네요. 자, 그리고 필살기는 아까 적 한 마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우리 편을 회복시켜준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필살기 레벨이 7인 상태에서 회복량이 250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얘는 이제 체력 회복 요괴라기보다 적을 한 방이 센 요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살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변천 썬더빅 벤자이 그러네요. 벤자이 기타 진짜 치네요. 번개치는 비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요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프리티 조개는 한 방이 센 요괴가 다른 요괴가 또 있어요. 바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얻었던 지반향 산타 이 요괴가 있는데요. 지반향 산타는 지금 공격력이 무려 850, 거기다가 적 한 마리를 강력하게 공격한다. 그래서 이 요괴랑 변제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반향 산타가 데미지가 더 셀 거예요. 공격력도 지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지반향 산타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스킬에 보면은 프리티족의 종족 효과를 5% 더 늘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티족으로 한 방이 센 요괴 파티를 짤 때는 변제천보다 지반향 산타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모처럼이고 하니까 한번 데미지를 실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제천을 먼저 써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이제 다른 종족의 한 방이 센 요괴들하고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딱 따로 비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반향 산타랑 변제천하고 프리티족에서 어느 녀석이 더 센지 그것만 비교하도록 하죠. 아이고 핀에 꽂아야지. 자, 변제천 뿐이가 많이 안 보이네요. 자, 이제 죽어버리겠네. 핀을 꽂았는데 자꾸 내 쪽을 쳐다봐. 자, 아직도 조금 남았네요. 네, 변제천 여깄다. 자, 이걸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보 효과가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천 7887. 엄청나게 세네요. 7887인데요. 그럼 지반향 산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반향 산타를 써서 공격을 해볼 건데요. 아까 7887이 나왔었죠? 그럼 지반향 산타 공격해보도록 하죠. 8276. 지반향 산타가 훨씬 세네요. 역시 데미지 하나는 끝내주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칠복신 중에 한 명인 변제천이라는 요괴를 얻어봤는데요. 사실 변제천이라는 요괴는 그냥 봤을 때는 한 방이 센 요괴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체력 회복을 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요괴이긴 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번에 나왔던 지반향 산타가 프리티족 중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요괴이기 때문에 변제천이 좋기는 한데 나설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뭐 언젠간 또 나설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칠복신이라는 요괴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아마 또 새로운 칠복신들을 스코어 태그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복신 요괴들은 앞으로도 하나씩 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